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날, 경기도 파주 최전방을 지휘하는 육군 1사단장이 술판을 벌였다고 어제 JTBC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 하루 만인 조금 전, 군이 해당 지휘관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오늘 육군 상급부대인 지상작전사령부는 지난 1일 북한이 남쪽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할 때 음주회식을 한 제1보병사단장에 대해 오늘부로 직무 배제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JTBC 보도 즉시 감찰을 진행해 우선 1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겁니다. 육군은 지휘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 대비태세 유지를 소홀히 한 것이라며 즉각 조치가 필요했다고 했습니다.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군 당국은 하루 전날 북한 오물풍선 가능성을 예고했음을 알고도 지휘관이 술판을 벌인 건 군기 문란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단장은 북한이 700여 개 오물풍선을 날려보내고 2시간이 지나서야 지휘 통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은 감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인사와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